그리고 17절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주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지요. 먼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지요.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안 생겼지요.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는 안 생겼지요. 우리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는 안 태어났죠.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여러분은 안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없지요. 내가 존재하는 것은 누가 나를 낳았기 때문에 존재하는데 우리 부모가 낳았지 않습니까? 부모의 부모, 부모의 부모, 부모의 부모, 부모의 부모, 부모의 부모, 부모의 부모, 부모의 부모는 아담과 하와지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생겼냐? 자연적으로 생길 택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보다 먼저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에 인생도 지으시고 만물도 지으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연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청개구리 한 마리가 한강 철교에 앉아있을 때요. 그의 고속 열차가 싹 가고 싹 오니까 야, 그 참 희한한 철마가 살아가지고서 고함을 꽥 지르면서 왔다 갔다 한다고. 청개구리는 그렇게 봤는데 실제로 고속 열차 안에 보면 누가 있었습니까? 기관사가 있어가지고 운전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청개구리 같이 앉아가 아,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달이 지고 별들이 많고 주나추동이 오고 야 정말 우주가 자연적으로 돌아가는구나. 청개구리 같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운전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그건 운전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안 계시면 운전이 될 테겠어요. 지구가 지금 속만한 1660km로 몇 시간마다 도니까 우리가 살아야지요. 지구가 조금 천천히 돌았다면 온 세상은 타 죽었든지 얼어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지구가 이렇게 도는 것을 보채서 지구가 조금 사실 뭐 몇 동안 기울어져 있는 것도 추나추동이 오게 하고 모든 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 계획해서 설계해서 지금 있지 우연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셔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셔서 오늘날 이렇게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하루 길을 가는데 산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더니 보니까 바위 덩어리가 하나 굴러나와요. 그러더니 바위에서 자기끼리 부딪히고 하던 야단법선이 철광석이 나와요. 철광석이 스스로 녹아지더니만 그 중에서 스스로 용수철도 나오고 조그마한 톱니바퀴도 나오고 온갖 게 다 나오더니만은 그들이 우리 서로 합치자 서로 다 합쳐가 연결돼가지고서 그 다음 날 팔목에 턱 걸쳐진데 시계가 걸쳐지더라고. 내 말 믿겠어 안 믿겠어? 바보 같은 소리지. 시계 하나도 사람이 설계하고 계획해서 노력을 해서 만들어야 시계가 되는데 시계보다 수억만 배로 더 정교한 우주와 만물이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졌어요? 우연히 우리끼리 그냥 태양이 되자 달이 되자 별이 되자 우리 다 좋아있게 돌아가자 그렇게 했다고 믿는 그 자체가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단 폭이 풀 하나도 얼마나 정교하게 계획이 되었습니까? 우연히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시계는 우연히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주는 우연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되 우주를 지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집도 내가 안 지었는데 우연히 내가 사는 집이 되었다. 그런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사는 집도 사람이 설계하고 계획해야 지어지는데 우주와 만물이 어떻게 설계하도 안 하고 계획도 안 돼 우연히 지어지겠습니까?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느니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만물 가운데 계십니다. 좀 복잡한 말로 말하면 여러분 시간과 공간과 물질은 3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차원을 뛰어넘은 4차원 이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3차원 안에 계시며 그것을 초월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시간 안에 공간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18절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해서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어디와 계시느냐? 교회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교회 가운데 임하여 계시므로 교회는 살아있는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밀랍으로 만든 사람들 보았죠? 여러분 뮤지엄에 가면 박물관 같은 데 가면은 밀랍으로 사람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아, 뭐 이승만 대통령도 만들어 놓았고 김구 선생도 만들어 놓았고 밀랍으로 만들어 놨는데 뭐 꼭 사람 같아요. 그런데 가서 이야기해보세요. 대답하는가? 그거는 형상으로 만들어 놓았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아무 대답도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 형제도 죽고 난 다음에는 대답이 없어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야.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야. 단시간 시도했지만은 그렇게도 사랑스럽고 다정해도 영혼이 떠나버리면 그만 죽어서 대화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영혼이 돌아오면 도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었는데도 예수님이 달리다고 하니까 그 영혼이 돌아오니까 살아났습니다. 나인선 과부의 아들이 관 속에 들어가서 메고 가는데 주님이 관을 중지시키고 관 뚜껑을 열고 청년아 일어나라. 영혼이 돌아오니까 도로 살아 일어난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영혼이 돌아오면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와서 거하시는 교회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 이유가 이 교회에 모인 이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와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몸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만리 장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몸 안에 있어요. 내가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포도나무고 우리는 교회에 붙은 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로 예수님과 우리는 멀리 있지 않고 너무나 가차에 있어요. 예수님이 몸인 교회 안에 앉아있으니 예수님 몸 안에 들어있어요. 어머니 몸 안에 들어있는 어린애기와 같습니다. 어린애기가 어머니 몸 안에 있으면은 어머니 몸의 보호를 받고 어머니로부터 모든 영양분을 섭취합니다. 배총을 통해서, 배꼽을 통해서 어머니의 양식을 다 공급받고 배설물은 거의 다 통과시킨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축복과 생명을 예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입니다. 죄는 다 회개하고 다 부르짖어서 주님이 청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 몸 안에 계시고 또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몸인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그 가지에 붙어있고 그러므로 우리와 예수님과는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잘못해서 예수님과 나와 분리되었다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보다도 예수님은 더 우리와 같이 계신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떨어져 있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교회 가운데 와서 계시기 때문에 교회에 소속한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며 예수님 몸에 붙어있는 가지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담대하게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모든 생명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와 의도 우리에게 전달되고 성령과 거룩함도 전달되고 치료와 건강도 전달되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도 전달되고 영생 복락 천국도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아예 그냥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배총을 통해서 탯줄을 통해서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왜 외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나는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거든요. 우리 몸에 예수님 붙어있고 왜 또 예수님이 머리냐? 머리가 모든 것을 지시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저보고 저희 머리가 저보고 성경 들으라 하면 들지 않아요. 내려놓으라면 내려놓고
마이크 잡으라면 잡고 내려놓으면 언제 머리에 말을 안 듣느냐. 중풍이 걸리면 성경 들으라 못 들죠. 마이크 들으라. 오늘 중풍 걸린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왜? 예수님을 머리로 믿고 순종 안 하고 지 멋대로 사는 예수 교인들. 예수님 몸에 있으면서도 머리에 명령을 안 듣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몸이 내 몸 아닙니까? 내 몸은 내 몸인데 머리에 순종 안 하니까 중풍이 걸려있어서 지 마음대로 얘기하고 있지. 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몸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 머리는 예수님인데 머리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 안 씁니다. 주일날 교회 가거라. 안 가요. 십일조 내라. 못 내요. 기도해라. 바빠요. 못해요. 이거는 중풍병 걸린 신자들인 것입니다. 중풍 걸린 신자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머리가 답답해요. 머리가 명령을 해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럼 정 안 들으면 어떻게 하냐? 잘라내버려야지. 수술해버려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고 바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머리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요. 교회는 예수님 식인대로 해야지 사람이 마음대로 왈가왈부 하면 안 됩니다. 교회 무슨 장로님이나 뭐 권사님들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교회 직분 가진 사람들 모여가지고서 자기들 마음대로 교회 종을 불렀다가 쫓아내었다가 뭐 교회를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대한 그런 병든 교회가 많은데 중풍병 걸린 교회가 많은데 이거 큰일입니다. 모든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몸은 머리가 움직이지 사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사람이 좌지우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교회 목사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나는 교회 오랫동안 장로로 있으니까 오랫동안 재직으로 있으니까 내가 권위를 세워서 내 말을 누가 거역할 것이냐. 이거 벼락 맞아 죽을 소리 하고 있는 것이죠. 벼락 맞아 죽을 소리 하는 것이죠. 천년을 교회에 심오했다 하더라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것이죠. 창조주 예수님이 몸이요 머리인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인간은 아닙니다. 인간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주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살라면 살고 죽으면 죽고 주님이 왜 내가 권위를 세운다는 것은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이란 뭐냐? 죄 덩어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무슨 큰 소리 할 거 있습니까? 인간이 행한 의로운 행위가 무엇입니까? 새폐한 나무 잎사귀 같고 더러운 걸레와 같은데 뭘 자랑해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종이 되었으면 절대 복종해야죠. 하늘나라에는 여러분 이론을 세우면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절대 복종입니다. 예밖에 없어요. 아니오가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 아니오는 안 돼요. 그래야 올바른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가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입니다. 예수님이 근본이요. 우리가 근본 아닙니다. 북한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을 섬기는 주체사상. 김일성과 김정일이가 주체라고 말하는데 똥체야. 주체가 무슨 주체야. 민주주의는 주체가 백성의 주체인 것입니다. 백성이 주체지요. 백성의 종이 대통령이요 수상이지요. 백성들이 투표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섬겨달라고 해서 대통령도 뽑고 수상도 뽑지.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수상이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어요.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모든 관리들, 공무원들은 국민을 섬겨야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주체지요. 국민이 주체지.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무슨 관리들이 주체가 아닌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주님이 주체인 것입니다. 그가 근본이요. 주님이 근본이요. 근본을 모르면 아무것도 못하지요. 근본이 있어야지요. 사람도 근본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요사이 젊은이들은 오다가다 만나서 눈만 맞으면 결혼하는데
결혼해서 6개월, 3년 내에 또 안 산다고 또 이혼한다고 야단법 찍어요. 왜? 근본을 모르게 돼요. 옛날에 한평생을 사는 사람, 내 최근에 자전거 타고 가는 노인 할아버지 할머니 봤는데 놀랐어요. 할아버지가 87이고 할머니가 91살인데 87살 먹는 할아버지가 91살 먹는 할머니를 자전거 뒤에 태우고 자전거를 타고 둘이가 데이트 하는데 내가 보고 얼마나 겁이 난지 모르겠어요. 그 87살 먹는 노인이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면 뒤에 앉아있는 할머니 91살 먹는 할머니가 넘어져 뼈가 부러지면 뭐 다시 재기 못합니다. 그거는 사랑도 아니야. 위험해서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래도 그분들이 10대에 결혼해가지고 저 남편이 87살, 부인이 91살 될 때까지 함께 살았다. 그 왜 그러냐? 근본이 튼튼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결혼식을 할 때 부모들이 양가 부모 간에 만나보고 서로 본을 따지고 뼈대가 있는 집안인지 없는지 살펴보고 그래서 결혼하기 때문에 서로 다 근본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잖아요. 처녀도 시집가기 전에 여간 시집가서 괴로워도 우리 가문에 흠집을 줘서는 안 되겠다. 우리 부모님과 우리 가문에 뼈대 있는 집안인데 집안에 흠집을 줘서는 안 되겠다고 고추 당초 맵다 말라 시집살이 더 맵더라 하면서도 참고 견디고 또 남편도 여간 부인하고 안 맞아도 우리 가문이 그렇지 않은데 우리 뼈대가 있는데 가문에 손상을 주지 안 되겠다. 그래서 근본이 튼튼하니까 여러 가지 시련을 이기고 나갔는데 요사이는 근본 같은 거 안 봐. 근본이 뭐 있든 없든 상관할 것 없어. 서로 만나서 마음만 통했다면 결혼했다가 마음이 틀렸다면 그냥 이혼하는 거예요. 근본이 중요한 것입니다. 건물도 기초가 튼튼해야지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져버립니다. 삼풍백화점같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승수대교같이 보기는 좋게 쫙 되어있으나 자동차 지나는데 흘렁흘렁해서 무너져버립니다. 근본을 잘못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람도 근본이 잘 돼야 돼요. 사람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교육을 튼튼히 받아서 근본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선배를 알아보는 근본이 잘 돼야지. 근본이 되어 먹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자기가 아무리 세상에서 교육을 많이 받아 지위가 높아졌다 해도 개망나입니다. 근본이 잘 돼야 돼. 우리 신앙도 근본이 잘 돼야 돼. 그동안 예수 안 믿고 온갖 세상 살이 하다가 어떻게 갑자기 회개했다고 산에 올라가서 성령 불받았다고 확 뛰어오냐?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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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야. 그 며칠 안 갑니다. 며칠 안 가요. 그 불 꺼져버리고 말아. 신앙도 근본이 있어야 돼요. 오랜 세월 동안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근본을 알아야. 근본을 잘 신앙의 기본을 확실히 알고 근본을 아는 사람은 어떠한 시련과 환란이 다가와도 움직이지 않아요.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데 아주 생개미 신앙으로 화르르 끌어서 근본도 모르게 있다가 싹 하고 시거지는 그러한 식의 신앙은 안 되죠. 근본이 언제나 중요합니다. 그 근본 중에 근본이 뭐냐?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근본이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근본이 되면 가정도 튼튼히 서게 되고 예수님이 나라의 근본이 되면 나라도 튼튼히 서게 되고 예수님이 사업의 근본이 되면 사업도 튼튼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근본으로 삼아야 돼요. 예수님이 근본입니다. 그런 몸은 교회의 머리와 그가 근본입니다. 근본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중심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근본이 탁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같이 계심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키고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 세상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분은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이 죽어 무덤에 들어갔는지 사흘 후에 살아난 기록은 없습니다. 영혼 열사 호골들도 많고 많은 종교인 철학가들 훌륭한 교훈을 남긴 분들 많지만은 실제로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은 없지 않아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당신의 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마지막에는 500여 형제까지 보이시고 자기를 박멸하는 사도 바울 선생까지 나타나서 하나님의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부활하신 부활의 영 성령을 주셔서 우리 마음을 깨우쳐 주시오. 깨닫게 해주시오. 내가 어떤 굉장히 학식이 많으신 어른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어른은 세계에서 가장 이름 있는 대학을 나오시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정말 양심이 고운 분으로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부인이 열렬한 크리스찬으로서 남편 결혼할 때부터 교회에 나가자고 하고 그래서 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그 어른 하신 말씀이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어도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믿으려고 애를 써도 믿으려고 애를 써서 교회에 와서 교리 공부도 다 하고 심지어는 성가대 가서 찬송까지 하고 뭐 기도문에 기도 안 나기 위해서 따라서 기도문에 따라가고 해도 안 믿어진다는 거죠.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진다. 그 여러분 믿어졌다는 건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믿어졌다는 것.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다니만 그때로부터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 성령의 역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도 꼭 같은 체험을 했어요. 우리 집안에 막내가 가정예배도 잘 안 불러주고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막내를 어릴 때 중학교 다닐 때 많이 꾸짖었습니다. 목사 아들이 돼가지고서 가정예배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요. 나쁜 놈이라. 나중에 아버지 솔직하게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도 예수를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안 믿으시는 거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날 좀 믿게 만들어 주세요. 나도 교회 주일 학교부터 교회 나가고 아버지 신앙대로 하려고 애를 써도 내 마음이 안 믿어지는 것 때문에 그때 내가 기다렸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자꾸 교훈만 하고 명령만 내리지 성령이 오시도록 기도를 안 해주었구나. 내가 기도를 안 해줬어. 내가 잘못했다. 이제부터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 성령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이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마음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는 깨어지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게 됐어요. 여러분 머리로 믿는 것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하고 틀립니다. 머리로서는 연구를 해서 다 알죠. 그러나 변화는 마음이 그리스도를 모셔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문을 여는 분은 머리는 내가 공부를 하면 머릿속에 넣을 수 있지만 마음은 내가 못 열어요. 마음은 성령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자주장사 루디아가 시내가에 앉았는데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많은 여자들이 앉아서 복음을 들었는데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그와 온 가족이 되어 예수를 믿고 그 가정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마음 열어준 것은 성령이 열어주시는데 여러분 다 마음의 열쇠를 누가 열어주었느냐? 성령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것은 성령이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것은 귀하고 귀하며 기이하고도 기이한 일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서 성령을 보내서 여러분 마음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강제로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구박을 한다고 해서 믿어지지 않아요. 성령이 그 마음문을 열어주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열려지고 감동이 되고 마음의 깨달음이 오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마음의 깨달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우리 민족이 다 예수께로 돌아오면 좋겠는데 어떻게 돌아오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온 민족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이. 성령 바람 불어야. 성령 바람은 어떻게 불어냐? 성도의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성령 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인류에서 먼저 나신 자니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리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셨으니 그것의 어뜸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아났으니까
새로운 인류의 으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 인류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옛 인류 조상입니다. 옛 인류의 조상은 타락했기 때문에 영혼이 죽고 마음과 몸이 부패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담의 자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마귀의 종이어 부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새 인류의 조상입니다. 첫 인류의 조상은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흙으로 만들었지만 새 인류의 조상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오셔서 사람 몸을 쓰고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이 예수를 모신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리크리에이션, 새로 만드는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아담의 혈통은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깨끗이 청산되었어. 예수님 안에서 새로 만들어진 새 인류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므로 옛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상은 아담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상은 예수님이시고 여러분은 옛 인류가 아닌 새 인류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새 인류의 영인 성령이 왔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이 마음을 점령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 성령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눈을 다 멀게 해서 세상으로 흘러가지만 성령은 오셔서 우리 눈을 뜨게 해서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에 살지만 벌써 우리의 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온 세상은 멸망으로 가고 있고 우리는 생명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길이 달라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19절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그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충만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했죠. 빛 안에는 태양이 들어있죠. 빛 안에는 열이 들어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빛이시라 그 안에 태양이 들어있습니다. 태양이 없이는 빛도 없고 빛이 없이는 태양도 없으니까 태양과 빛은 둘이면서 하나죠. 그렇죠? 태양과 빛은 둘이면서도 하나 아닙니까? 태양 안에 빛이 있고 빛 안에 태양이. 예수님과 아버지는 둘이면서도 하나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분명히 둘 아닙니까? 아버지고 아들인데. 그러나 하나입니다.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그러므로 아버지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신 자는 아버지를 모신 자요.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자요. 예수 없는 아버지는 안 계십니다. 빛 없는 태양은 없고 태양 없는 빛도 없습니다. 빛과 태양은 둘이지만 하나요. 운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아버지 없는 아들도 없고 아들 없는 아버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지요. 예수 없이 아버지 없습니다. 예수 없이 아버지를 만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충만하시고 아버지가 그 모든 영광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 얼마나 귀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보배 덩어리를 여러분이 모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모셨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충만히 모신 것입니다. 아버지 조금만 모신 건 아닙니다. 모든 충만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아버지를 모시고 성령을 모셨으니 하나님 삼위일체가 여러분 속에 다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이죠. 여러분 보통 몸이 아니죠. 여러분 몸에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므로 하나님의 성전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이죠. 따라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들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깨고 일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 하나님의 사람 구별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니 하나님 사람이고 하나님 사람이므로 하나님과 함께 삶으로 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은 인간의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충만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거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